송정 그림책 마을 찻집이래요, 찻집. 예, 마을에 생긴 찻집 덕분에 사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분들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아주 동네가 아름다운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찻집 있네요. 예. 아유, 마담들이 모두 아름다우세요. 아니 지금 몇이세요? 연세가? 80이 나지 않나요? 80? 아이고, 검은 머리가 정말 파뿌리 되도록 아직 청춘이 남아있어요. 또 우리 사모님은? 77이에요. 7, 77? 예. 77? 예. 럭키 세븐이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커피를 내리고 꽃을 키워 꽃차도 만든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문 닫기 전까지 손님들로 북적북적했다는데요. 사람들을 부른 주인공이 바로 이 그림책들이랍니다. 전부 이게 여기서 낸 책입니까? 네, 마을 어르신들이 쓰신 책이에요. 평생 동안 농사 짓고 아이 키우고 그게 사실 다들 그렇게 살았잖아요. 어렵게. 네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다들 그냥 똑같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놓으니까 다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자신의 그림책을 직접 읽어주기 때문에 어린이 손님들에게도 인기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70, 80 전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80 넘으신 분들은 특히 초등학교도 못 간 분이 있어요. 이야. 네, 그런 분들이 저렇게 책을 내가지고 네. 아주 말년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면서 사는 네. 거예요. 자기 인생 노트를 만드신 거구만. 네, 학교를 못 다녔어도 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는데요. 이 야학당 덕분이랍니다. 분들이 다 공부를 했나요? 네, 그렇죠. 여기서 공부하셨어요? 아, 공부했어요. 네, 이게 60년대 초까지 밤이면 어김없이 불을 켜고 아이들을 기다렸답니다. 1925년도에 네, 지은 겁니다. 25년이면은 일제강점기 때 아닙니까? 이번 사람들 눈치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구만요. 누군가는 이곳에서 졸린 눈을 비비며 꿈을 키웠겠죠. 그때 부르던 교가가 아직 귀에 쟁쟁하답니다. 삼복산에 떠오르는 햇빛 아래서 광명한 이천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할 일은 그 무엇이냐? 차나깨나 쉬지 말고 한글 배우자. 부지런히 일하며 배우며 살아온 저마다의 이야기는 내 인생의 그림책이 되어 집집마다 문패로 걸렸습니다. 가을이와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차연 그대로 살았지요. 호랑잎 다 따먹고, 깻잎 다 따먹고, 다시 삶아야 돼. 낮엔 농사 짓고, 밤이면 모시를 짜며 사느라 하루하루 끼니 챙기는 일이 제일 힘들었답니다. 김옥이 할머니에겐 때를 놓치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었다는데요. 품꽃인데요? 품꽃이 5시 됩니까? 피어 그럼 밥을 더 됐구나 하고 밥이요. 저녁에 피었다가 아침에 지는 분꽃은 시계가 없던 시절 저녁 밥때를 알려주던 자연의 시계였답니다. 옛날 조상님들이 그렇게 지혜가 좋대요. 그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해서 알지요? 할머니랑. 밥을 할 때면 뜸들이기 전 깡치젓과 가지, 호박을 올려 찝니다. 이렇게 하면 밥물이 넘어들어와 더 맛있어진다는 것도 어른들에게 배운 것들이죠. 이것은 형량없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은 야, 그때 당시 암흑의 그 어르신네가 말씀하신 것이 이게 참 진짜구나.
소홀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를 내 마음적으로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담았다가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배우고 경험하며 터득한 농사법은 노재열 할아버지의 그림책이 됐습니다. 9월이면 벼가 보기 좋게 노래죠. 옛날 같으면 9월에 앉았을 새가 없어 새가 벼를 다 빨아먹으니까 나가서 쫓아야지. 10월에는 파심 추수를 해야지. 새벽부터 밤까지 한 달 내내 쉴 새가 없이 농가에서는 파심을 끝내야 12월이 오는 거요. 농사는 하늘과 자연과 같이 하는 거요. 그런 게 여러분 밤만이 잡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강 하구뚱이 막히기 전에는 하천에 제일 흔한 게 참게였답니다. 원래 그 무른 게 좀 머리가 있어야 되겠고. 참게 잡던 추억도 참 많다지요. 옛날에는 그러면 이제 논에 나가면 들에 나가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김을 내다가 돈에 김을 내다가 이게 이제 손에 잡힌단 말이야. 어떻게 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자 쓰고 이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서 이렇게 이렇게 모자 쓴다고. 그러고서 일다 하고 나 언뜻하게 나와서 이제 몇 마리고 많이 잡아. 사는 사람 많이 잡아. 그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서 못 도망가게. 이렇게. 어린 시절 가을이면 할머니와 참게를 잡으러 다녔던 추억은 이분의 그림책이 됐습니다. 나는 아버지 없이 커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 할머니하고 한양 살았지. 할머니하고 개 잡으러 많이 다녔지. 가을에 으시렁 달밤이요. 불 켜놓고 가만히 앉아서 보면 개가 내려와. 얼른 주워다 구르게 잡아다 넣어야지. 집게 발로 물리님께 후딱딱 넣어야요. 나 15살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렇게 눈물이 나와. 저녁마다 할머니가 떠올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막 꿈에 나타나. 이놈 짜놓고 손톱이나 누르셔야지. 참게 잡아오는 날이면 할머니는 이렇게 참게를 통째로 절구에 찌운 다음 체에 걸러 당을 끓여주곤 하셨답니다. 걸쭉한 참게 육수에 고사리, 파, 마늘을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그때 할머니 나이가 되고 보니 참게탕 끓이느라 얼마나 애를 쓰셨을까 싶어집니다. 그런 게요. 그때 할머니가 이만큼 우리만큼 그렇게 야 기운도 이렇게 기운도 그만치 우리만이 저기 쳐다보라 하셨었구나 싶어요. 한 소끔 끓이면 으깨진 참게살과 내장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맛있는 참게탕이 된답니다. 박송자 할머니는 수제비 만드는 데는 이골이 났답니다. 다섯 남매 키우느라 늘 바빴으니 일손을 더우려면 요리이 필요했죠. 옛날에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쓰였느냐. 눈물 쑥쑥 빠지면서. 풀 때니까 용기 나온 게 눈물 뚝뚝 떨어지면서 그냥 이거 푸듬하게 앉아서 이거 띄워놓으니까. 반죽을 큰 나무주걱에 펴고 젓가락으로 뚝뚝 떼어 넣었습니다. 쉽고 빠르게 수제비를 뜰 수 있어 좋았다는데요. 여기에 호박잎만 넣어주고 끓이면 된답니다. 이거 밀가루 빼기 전에 몇 개냐고 있어, 뭐 지울. 그걸 떠서도 먹었어, 호박잎이라. 그런데 먹을 건 했어? 이거 껍데기. 아, 이것은 쌀밥이지. 그전이냐고 혀먹을 수가 있거지. 박송자 할머니 그림책 주인공은 이분이랍니다. 농가 전문가지. 전문이냐고. 전문가. 원래가 난 농사 때도 몰라 다른 거야. 젊어서는 좀 쑥스럽고 있지. 술 잡수.
쓸잡이. 설망이가. 설망이 이거. 꼽신는 닭 박송자입니다. 나는 신랑 얼굴도 못 보고 혼인했어. 그때는 다 그랬지. 시집 와서 보니 우리 신랑이 참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인정도 많았어. 그런데 너무 술을 좋아하셔. 아이들도 항시 나 혼자만 키우. 무거운 것도 항시 나 혼자만 들게 하고. 그런데 50년이 흐르고 나니까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무거운 거 있으면 꼭 자기가 들어. 무릎이 아프니까 절대 들지 말라고 한다니까. 술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꽃도 예쁘게 잘 길러. 꽃 심으면서 나한테 이런 말도 해. 나 같은 사람한테 어찌 왔는가. 항시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여태 살아줘서 고맙네. 지난 날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웃을 수 있는 지금이 어쩌면 생애 가장 좋은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기억들이 이야기가 되고 귀한 유산이 되어 따뜻하게 밥상을 채웁니다.